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7기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30살 조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약 10개월 동안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를 했고요. 대학 입학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PDF로 수험 번호, 합격자 수험 번호가 나오는데, 그때 제 번호가 맞나 진짜 한 20번은 넘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집에 합격증이 배달이 와서, 이제서야 제가 좀 진짜 붙었구나라고 실감을 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스티비에서 열어주신 합격자 간담회에도 참가해서, 합격자의 기분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에 퇴사를 하고 조금 너무 몸과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한 10월까지는 쉬다가 이제 한 10월 중순부터 전업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까지 약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동차로 1차, 2차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친언니가 지금 현재 제45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이자 이제 손해사정사로 자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학처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업무 강도도 세고 출장도 잦고 또 학령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 비전이 조금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문직으로 전향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는 신체손해사정사처럼 짧은 시간에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시험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또 보험업계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정말 단순하게 저희 친언니 또한 인스티비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저도 인스티비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거기가 제일 유명한 데니까 그냥 거기서 들어라고 해서 저도 여기서 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뭐 학원이나 강사님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해서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티비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자세히 나눠져 있고 또 시범 강의들도 올라와 있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교수님을 잘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1차, 2차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는 휘발성도 강하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험 한두 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였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시작하는 10월쯤에 1차 강의 프리패스도 결제를 해서 보험계약법 먼저 1회 독을 실시했습니다. 보험계약법에는 이제 뭐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용어 같이 뭐 피보험자, 뭐 보험금, 보험료 같이 정말 기초적인 용어들도 공부를 할수 있고 또 윤종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뭐 보험금, 보험료 차이도 모른다 하시는 노베이스 분들은 2차 공부 시작 전에 1차 보험계약법은 빠르게 1회 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1차를 공부하고 2차를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해하는 속도나 이해도가 좀더 깊어지는 걸 느껴서 일단 보험계약법은 먼저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쭉 2차를 공부하다가 2월 말쯤에 1차 공부를 2차 공부와 병행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방법은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순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요. 일단 기본 강의는 빠르게 한 1.25배속에서 1.5배속으로 돌려듣고 바로 기출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틀린 것만 그 해설지를 펼쳐놓고 거기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빠르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 해설지가 곧 교재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에서는 이런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요. 또 보험어법에서 조금 정말 이해조차 되지 않는 계산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막한 문제를 막 20분씩 매달려서 이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뭐 아예 해설 방법을 통째로 외워서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험 당일날 나온 계산 문제는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패스하시고 아는 것만 확실히 챙겨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1차는 무난히 한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차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아슬아슬하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예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게더 나으니까요. 1차도 투자 아끼지 마시고, 적어도 한달반 정도는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의학이론은 김유나 교수님 것을 수강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은 문과생들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뼈 이름부터 질병까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서 두께에 조금 놀라실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핵심 정리 노트라는 얇은 책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주로 시험에 어떤 게 출제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공부 내용을 줄여서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 모의고사 때도 그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 해설지에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습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의학 이론을 전략 과목으로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유나 교수님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가신다면 70점 이상은 무난하게 다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책임근제 이론은 저는 김태윤 교수님 걸 수강했는데요. 김태윤 교수님의 장점은 의무보험, 임의보험, 산재 같은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교수님의 화법이나 설명 스타일이 굉장히 저랑 잘 맞아서 공부할 때마다 이제 깔깔 웃으면서 인강을 보고는 했습니다. 계산 문제도 자칫하면 굉장히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쉬운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망라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좀 측근이 다 접근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윤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또 장점은 전에 배웠던 내용을 그 다음 인강에 다시 복습을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따로 복습 시간을 내지 않아도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절로 복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3보험은 윤금옥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윤금옥 교수님은 정말 꼼꼼하고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강의 때까지 조금 심화된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는 경향도 있는데요. 절대 거기에 조금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 기본 이론은 기본적인 것들만 습득을 하시고, 그 뒤에 암기도 같이 해주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제3보험만 모의고사 현강을 수강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한 번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었는데, 처음 쓰고도 뭐 무난하게 한 50점 정도는 나와서 교수님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점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첨삭을 하실 때도 그 뒤에 정말 장문의 편지도 써주시고 카톡으로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 걸 수강했고요. 제가 말안 해도 다들 아실 테지만, 박세원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얇은 교재와 치트키입니다. 정말 자동차 보험 너무 막막하신 여성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짜 그 얇은 책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트키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시험 통과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교재를 믿고 기본 강의 위주로 정말 잘 수강을 하신다면 과락은 정말 면하실 수 있고요. 저도 자동차 보험은 과락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아, 과락뿐만이 아니라 고득점까지도 이 교재로 가능하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자동차 보험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차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한 번도 가입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운전자, 운행자, 뭐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본 강의를 두 번씩 돌려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과목인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한탄을 하고 있으면 언니나 뭐 교수님이나 치트키를 먼저 이해를 확실히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치트키를 기반으로 뻗어나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진짜 머릿속에 띵 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그 박세훈 교수님의 핵심 치트키를 기반으로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의학 이론인데요. 제가 생물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라고 생각 이들 정도로 의학은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즐겁게 공부를 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뭐 누가 다쳤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 이러면 제가 알아듣고 어느 부위인지 알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정보 습득용으로 네이버 카페나 뭐 단톡방, 카톡 단톡방 같은 것에 많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는 건 좋지만 남의 말에 약간 휘둘려서 쉽게 좌절하시거나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부풀려진 것도 많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동차 4개월, 동차 5개월 만에 합격 이런 것들을 보고 아, 나는 바본가? 나는 2년 걸렸는데 나는 바본가? 이렇게 좌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아, 나는 순공 4시간인데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하지 마시고 나와 교수님 딱 둘만 믿고 쭉 자신의 스타일로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주로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체손해사정사 과목이 스터디를 해서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과목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인 혼자 공부하는 법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인강을 듣고 가볍게 공부하는 식으로 좀 기분 전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도 기본 이론 1차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내강 듣고 쉬고 혹은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에만 전념할 때는 독서실을 등록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바짝 공부를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의지력이 약하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도를 쫙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잠을 충분히 자주 얻고 과목마다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가볍게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나절 만에 한 과목을 볼수 있을 정도로 휘리릭 휘리릭 넘어갔고요.
그래도 정말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외워진다 하는 것들은 따로 빼놔서 시험장에 들고 갈수 있게끔 따로 파일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을 볼때 1교시나 3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자료를 볼 시간이 있는데 2교시나 4교시는 시험 끝나고 화장실 가고 초콜릿 좀 까먹으면 또 바로 시험 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교시, 4교시 과목은 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꾸준히 다이어리에 일기나 그날 했던 공부량, 공부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걸 제가 여기 인터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죄다 욕이나 이제 나는 정말 바본가 이런 좌절적인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의학 몇 강, 뭐 자동차 몇강 이렇게 꾸준히 적혀 있는 공부량을 보면 내가 허투루 하고 있지는 않구나,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만큼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지 기록하는 타임 트래커나 다이어리 쓰시면서 조금 스트레스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너무 정적으로 공부만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필라테스를 꾸준히 다니면서 조금 자세 교정도 하고 땀도 흘리니까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애해도 된다 파입니다. 우선 뭐 새로운 분을 만나는 거는 조금 시간 대비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기존에 만나시던 분을 굳이 수험 생활 때문에 안 만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가 펜이나 뭐 노트 같은 거를 사주면서 굉장히 공부를 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편이고요. 주말에는 같이 스터디 카페에 가서 본인은 일을 하고 저는 공부를 하고 하는 식으로 같이 시간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길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주말 하루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노셔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주말쯤은 편하게 노셔도 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손에 땀도 많이 나는 편이라 긴장 완화제를 살짝 먹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걸 먹었을 때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너무 차분해져서 조금 멍해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꼭 시범 삼아서 한번 복용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 만약에 안 맞으시다면 그냥 시험 보러 가시고 조금 괜찮다 싶으시면 청심환 정도는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집순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집 공부의 장점은 일어나자마자 잠옷 상태로 그대로 컴퓨터만 키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허리가 아프면 언제든 누울 수 있고, 뭐 누워서 암기를 해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 공부를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미디어나 뭐 핸드폰의 유혹에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카페 같은 데 나가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닫힌 갑갑한 공간을 싫어해서 최대한 안 다니려고 했었는데 모의고사 쓰는 시험을 할 때는 정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쓰는 모의고사 기간에는 조금 독서실에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카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하자마자 엄청 웃었습니다. 사실 시험을 보고 나와서도 나 재산보험 빼곤 조금 잘본것 같은데? 라는 약간 생각이 들긴 했는데, 주변에서 자만하다가 큰일 날지 모른다 해서 조금 자중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 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기뻐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원수사, 자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언니랑 독립손해사정사를 할수 있으면 굉장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 거는 맞지만 또 이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전문직 타이틀을 얻는 시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